이거 안될것 같아. 더 적게 해. 스타가 1500만 너무 많은 수치야, 여러분들. 어? 야, 근데 타조인데 왜 낙타 사진이 있지? 아니, 슈퍼 왜 나만 문제가 있다, 씨!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. 유선 형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, 좀 피곤하기 때문에, 침착맨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, 더 많이 더 적게. 굉장히 본이 트렌디하다고 본이 좀 자부하고 아,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같이 해서 아. 계속 깨보자 한번. 계속 깨볼게요. 더 많이 더 적게 유선 형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시죠? 오딘 바랄라 라이징? 뭐냐, 이거 게임이야, 영화야, 여러분들? 유명한 게임이라고? 틱톡 못 이겨. 야, 틱톡 광고 봤죠, 여러분들? 그리고 검색량이기 때문에. 일단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. 더 적게 갑시다. 우리가 몰라, 일단. 네? 그야 기억해야 돼. 틱톡, 틱톡. 드레이크는 래퍼. 래퍼인데. 아, 이거는 제가 침착맨 컨텐츠를 봐서 해외 아티스트 이름이 적게 나와. 그래서 더 적게야, 이거는. 왜 그러지, 구글인데? 나 한번 믿어봐. 많을 것 같은데? 내기하자. 만약에 많으면 내가 다음에 너 하라는 대로 할게. 오오 뭐야? 이거 무조건 펭수지. 펭수지 당연히. 이거 무조건 펭수지 여러분들. 지금 200만 넘지 않았나 여러분들? 그리고 우리의 개놀리. 글자 수가 작아. 맞아. 글자 수가 펭수가 더 적어. 글자 수가 적으면 이제 치기 쉬워요. 쉽겠죠. 그리고 드레이크랩. 진짜 앨범 하나도 안 들어봤어. 펭수 영상 한 번에 드레이크랩 한 번도 안 해. 솔직히 여러분들 저스티스 훨씬 많이 들어 인정? 근데 행수보다 아마 안 맞네. 부처? 부처님? 심지어 이미지도 없어. 부처는 검색하지 않아.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더 많아. 검색이라는 거는 한 번 빵 뜰 때 그때 느는 거야. 부처를 살면서 검색을 하겠어? 안 할 것 같아. 부처 행서. 부처 행서? 자, 그럼 유성이랑 본격적으로 더 많이 더 적게 게임 해볼게요. 유성 같은 경우는 투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뭐겠습니까? 이 기업 여러분들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트렌드를 판단해서 이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유성 여러분들 요거 게임 유저 평균 7점이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이거는 이거 특정 영화 이름이고 이거는 축구잖아. 나 더 많이. 축구가 200만을 넘을까? 내가 말했잖아. 한 번 빵 떴을 때 그 검색 못 이긴다. 아까 부처 봤잖아. 뭐 1억 아니야 1억? 이거 뭐야? 축제로구나? 이거 더 적게. 야,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축제 2년간 검색량 개 적어. 최근 경쟁력 제로야, 축제로구나. 당연히 더 적게지. 6만... 야, 이거는 쉽다. 야, 빨리 더 많이 더 많이. 세종대왕이 6만 3천보다 적다? 솔직히 위인에서 제외돼. 솔직히 위헌 위인전에서 찢어야 돼. 말이 안 돼, 여러분, 인정? 아, 그래, 좀 적어. 펭수랑 비슷하시는데? 펭수랑... 뭐야, 우리 처음에 펭수 언제 나왔어? 아, 진짜 편집감 못 잡네,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일단 슈퍼마리오가 날 닮았다는 얘기가 많아. 아, 그러니까 너가 감자류를 닮았다고. 야, 이거 좀 어렵다. 나는 솔직히 더 많이. 어렵다고? 더 많이라고? 더 많이. 아, 왜냐면 이 사람 안 되겠네. 아니, 슈퍼마리오 게임이 여러분들 이게 플스 쪽에서 진짜 인기가 많아. 그리고 닌텐도 쪽에서 인정? 저는 더 적게. 왜냐면은 영어야. 또 구글 코리아 기준이니까. 요즘 누가 슈퍼마리오 해, 그치? 야, 10대 잘 모르는구나. 재미 친구로 닌텐도 이런 거 슈퍼마리오 엄청 해. 무조건 마리오야. 믿어봐. 그래? 알았어. 떠! 그렇지. 뭔가? 야,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. 야,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. 교육 유튜버로서 이거 힘들다. 이거 맞춰야 된다, 얘들아. 마리오 못 이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 의심되거든? 문과 출시가 다 마리오 카트 하고 있는. 아니야. 문과 취업 가능? 문과 금융권. 문과 취업. 문과 수시. 문과 롤스쿨. 더 많이? 더 적게. 못 이겨. 잼민이 슈퍼마리오 못 이긴다. 아, 그래? 난 더 많이. 민심 야, 민심 보자. 야, 민심 보자. 민심 더 적이래. 걔네가 민심 더 적이다. 난 많다 생각했어. 걔! 무조건 더 적지. 내가 아는 손오공이 아닌데? 내가 아는 손오공 원숭인데? 이거는 여러분들 문과보다는 무조건 많을 것 같아. 또? 너 문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슈퍼마리오 감성인 거야, 이게. 이걸 향유하는 문화권이 있어. 이 친구들은 인터넷하고 친숙한 문화권이야. 검색 많이 해. 전 더 적게 생각합니다, 여러분. 전 손오공... 아니라고? 아, 이거 헷갈린다. 5점입니다, 현재. 많을 것 같아. 와, 애들 되게 공부 안 하나 보다. 딱 말할게. 내 채널 방구석 허수야. 허수들만 모였어, 얘네.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. 야, 많은 걸로 가자. 무조건 많다. 야, 믿어봐. 난 더 적게. 무조건 많아. 난 더 적게야. 제발! 아, 내 말 좀 들으라고! 자, 여러분들, 우리가 사실 이제 유선영하고 여러분들 뭐였어? 유선영하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. 야. 어? 야, 우리가 발문은 안 해봤잖아.
모든 검색량 2021년 9월 기준이야. 자 여러분들 이제 발문을 저희가 드디어 중요합니다. 발문 읽고 가야 돼. 발문 읽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다 맞춥니다. 성룡 갑자기? 성룡 요즘 사람들 아시나요? 시스타 요즘 분들 아시나요? 우리 때는 완전 전성기였지. 여름곡의 대세잖아. 대세인 여름곡들이 많으니까 시스타의 무슨 곡으로 검색을 맞아. 많이 했을 거야. 성룡, 최근 여름이기 때문에. 성룡이 어. 최근에 낸 영화가 없지. 성룡은 내 세대도 아니야. 우리 어머님 세대잖아 얘들아. 더 많은. 야 근데 이거 대결해보자. 재밌다. 오케이 대결로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걸고? 난 출연권 공짜로. 공짜요? 어 공짜 부를 때 한번 오기. 출연이 아, 없이. 아 그럼 나는 뭐 걸어? 아 채널. 원래 너 거래. 아 맛있는 거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. 먹고 싶은 거 한번 아, 한끼 식사? 오마카세. 오마카세 1인당 7만원 서울에 있고요. 7만원이요? 너 슈퍼 뭐 청담동도 아니야. 어디나 1인당 얼마짜리? 제가 먹고 싶은 거 한끼 오마카세 포함 뷔페도 돼. 오케이 저부터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. 야 오디오 비면 안 된다. 네 조정석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거든요. 요즘 3에서 아주 활약하고 계시죠. 그리고 또 종로하고 박보영 출신 아닙니까? 네 입으로 얘기했다. 지가 재수할 때 난 종로하고 박보영. 아 진짜 빔! 유튜브 채널 개설하기 전에 안티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? 이제 이걸 파악해버렸어요. 아 해보세요. 영어는 무조건 더 적게 나오네요. 아까 라라랜드 보셨잖아요. 라라랜드 더 적게 져? 민심 더 적게 져? 제 편이죠? 메이플 스토리? 요즘 메이플 스토리 많이 하나요? 메이플 많이 해 얘들아. 그러니까 패치를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용자 층이 다른 게임에서 일로 다 몰렸어. 아... 로스트아크라고 별로 인기 없는 게임인데 다 이쪽으로 몰렸어. 인셉션은 5년 전에 개봉한 영화거든? 저 더 많이. 야 뭐 이렇게 많이 검색했냐? 아싸 얘 게임 모른다. 야 얘기하지마. 얘 게임 몰라. 얘 게임 몰라. 얘 게임 몰라. 메이플 스토리랑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히어스 갓겜 갓겜이야. 근데 저는 메이플 스토리는 해봤는데 이건 안 해봤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이거 1900을 어떻게 해보세요. 롤이 히오스야. 아 롤이야 이게? 진짜 개말못이야.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인가요? 더 적게인가요?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. 아니 죄송한데 여론에 흔들리지 마시고. 저, 아니 본인 소신있게 투표해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너무 쉽잖아. 털보 갑자기요? 갑자기 털보요? 닭털보라는데 닭털보? 야 털보 검색 많이 해보지. 털보를 왜 검색하는데? 내 남자친구 털보라든가? 자기 연인 털보라든가? 탈모 여지팝이라는데? 근데 저는 털보라는 말을 태어나서 몇 번 써본 적이 없어서 더 적 더 적. 아! 아! 아 너무 쉽잖아. 네. 아, 내 어머니도 토마토 하루 10번 검색했네. 야 집에 홈바에 방울 토마토 없는 사람 있냐 솔직히? 나 솔직히 말해서 부처 이후로 아무도 못 믿겠어. 저는 민우의 반대로 하겠어. 어! 어! 아! 아 뭐야 이거! 아니 2100만 싫어요. 와 근데 나 아니 승바님 왜? 아 이거 뭐가 쉽잖아. 뭐가 쉬워. 아 개 잘해. 이건 코난이지? 만. 아씨 아이씨 아, 죄송한데 2008년 개봉 영화를 아이씨 야! 이거 빼고 주셨어야죠. 이미지 누가 갖고 온 거야. 어? 아! 빼고! 미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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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여러분들 아 저는 저 짤사입니다. 올리브야 미스트 모시. 야 그 요인일 수도 있겠는데. 야야 해봐 9점? 저 9점입니다. 나는 바로 간다. 여러분들 나는 바로 가지. 미나리 타조 너무 어려운데? 야 근데 타조인데 왜 낙타사진이 있대? 아니 슈퍼 왜 나만 문제가 있다 이씨가 개같애 문제가. 뭐 개 잡은 소리야 이거. 야 너 똑똑하다 나 몰랐어. 타조인 뭘 똑똑해. 타조인 줄 알았어. 아 나 미치겠네 와, 진짜. 개 페이크야 이거. 근데 이거 너 토마토 봤지? 혹시 몰라. 아 먹는 게 여러분들 아무도 믿지 마. 어 이게 여러분들 먹는 게 기초산업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의식 대세라서 예, 네, 타조 못 믿습니다. 아, 0점은 맺었습니다, 여러분. 미나리 때문에. 오. 컷! 가버려! 젤다. 처음 봤어, 처음 뵀어. 근데 이거 내 침착맨에서 봤어. 개 유명해? 마구마구보단 유명해, 이 게임이. 유명하대. 여러분 믿는다. 레전드 오브 젤다? 야, 나는 왜 이런 거죠? 야, 잘 생각해야 돼, 내가 잘 생각해야 돼. 오히려 적을 수 있어. 주식 검색. 나 주식하니까. 오! 아 여기 왜 이렇게 잘해? 누군지 알지? 브루노 마스 씨는 알아요. 그 유명한 노래가 이제 그 없기 때문에 있어. 있죠. 오 뭐야? 무조건 왜 이렇게 잘해? 아 무조건 적어. 뽀뽀도로?
그게 뭐예요? 야 문제 있다고 주지 말라고 진짜 이게 뭐냐고 토마토를 차라리 줘 무슨 토마토 모양 이상한 여러분 무슨 안암점 다이소에서 팔만한 걸 내주냐 공부 필수템이라고 야 이거 요즘 많이 이거 쓰냐?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? 공대생이랑 100번 이상 연습했다고 문송합니다 왜? 야! 아니 왜 나만 오자 여기 오해 불레해서 노잼이 나 진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5점 얼굴 두 번! 내가 치면 두 번 사줄게 아 일단 이거는 끝이고 오마카세는 끝이고 너가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거야 나한테 맞죠 여러분? 막판으로 그러면 저는 수학이 오늘 돈에 가져가기 오늘 돈에? 얹어서 줄게 그럼 난 다시 출연권 걸고 아 네 아 그러면은 쏘지마! 이분부터 조정호 또 나왔네 스타가 요즘 핫하긴 해 다시 어 이거 무조건 많아 스타는 무조건 많아 어. 그래?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와 뭐야? 게임 넘사다 게임이 게임 검색이야 넘사야 아 특정 웹툰이 아니라 그냥 웹툰 아 이거 안 될 거 같아 더 적게 야 스타가 1500만 너무 많은 수치야 여러분들 천만 자체 넘기 어려워 웹툰 이름도 아니고 어? 야! 야 이 게임! 6만 차이 났어 아 나 말이 되냐? 또 이겼다 아니야 너 첫 판에 들릴 수도 있어 아니 문제 제발 1점 돈은 어? 예순? 아 저렇게 주면 안 되지 괴인이란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아니 왜 나는 이겼다, 6만 차 이겼다 혹시 몰라 아 여러분 계속 할까요? 막 할게요 아니야 먹는 거하고 게임이 사기잖아 이거 오! 나이스 어 여러분 저 12점이에요 오! 와! 와! 17점! 와! 배신 왜 먹... 아! 와! 뭐야 얘! 아! 열기에까지 유선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와 23점 나 지금 처음 본 것 같아 와 그만 1점. 부어 돈 해줘 24점 대 1점 오늘 출연 제가 두 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방 좋아하다 지금 돈 얘한테 오니까 왜 얘한테 자꾸 보냅니까 여러분들 선이 진짜 부르기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 짬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 그만 쳐 보내시고 방송을 해 이거 진짜 방송해야 돼 이 게임만 계속해도 돼 이것만 계속해 오늘 24점 넘어보기 오늘 더 많이 더 적게 40점 도전하겠습니다 미션 100만원 이렇게 된다 이거 아 근데 24점 너무 기분 좋다 그래서 선영이랑 또 다른 거 컨텐츠 할 거 있으면 진짜 뭐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월간 선성 선영도 저희가 해도 뭐 여러분들 너무 뭐, 재밌었어요 너무 고맙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튼 선영이 또 좋은 컨텐츠 있으면 찾아뵙고 내일 또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리바 유바